렉서스 중시장의 신형 GS250 공개. 렉서스는 21일 개막한 2011 광저우 모터쇼에 신형 GS250을 선보였다. 이번에 선보인 GS250은 기존에 공개된 GS350과 GS450ET 이후 차세대 GS 라인업의 세 번째 모델이다. 새로운 GS 라인업은 렉서스 디자인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스핀들 그릴과 신형 플랫폼, 서스펜션 등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렉서스 브랜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새로운 패밀리룩 디자인인 스핀들 그릴은 냉각 성능을 높이는 공기역학적 특성을 고려했다. 신형 GS250은 이 5리터 V6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를 결합해 넉넉한 힘과 경쾌한 핸들링, 감성적인 가속 사운드를 갖췄다. 한편, 렉서스는 이번 모터쇼에 신형 GS250과 함께 LS600HL, CT200H 등을 출품했다. 신형 GS250은 내년 초 일본에서 출시될 예정이다.